가마골 쉼터에 들깨 감자 옹신이 하고 어디 봐. 맛있게 생겼는데. 어 쫀득쫀득하네.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되게 차지다. 때깔도 숙이 들어가가지고 녹색으로 하죠. 이번에는 보인다. 또 옹심이 다 먹고 국물 딱 일으키고 나면은 내부르다니까. 또 붙여가지고 뿌린 거지. 이거 카페를 냈어. 카페. 어떻게 받은 직각벽. 꽃벽이라는데 이게 특허 받은 거. 아, 경치 좋다. 야 예쁘다 이거. 야 직각벽에 이렇게 꽃을 쫙 심어놔가지고 앞에는 운치 깨놨다 운치 깨놨어. 또 고기. 아, 요 바로 옆에는 내숲이라고. 카페가 바로 붙어 있구나. 가마골 쉼터랑 카페가 바로 붙어 있어. 안녕. 안녕.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 가지도 않고야. 안녕. 야. 허영만 선생님 백반계획에 나왔던 가마골 쉼터. 아, 경치 좋다. 가마골 쉼터에 들깨 감자 옹심이하고 감자 부침 먹으러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셀프바. 통창이 돼가지고 밖에가 보여서 좋네. 통창으로 아까 봤던 강아지들도 안에도 뭐 데크레이션 아주 잘해라. 자연 친화적이야. 이쪽으로도 있는 바삭해 보이잖아. 밀가루 없이 저거 100%라 되니까 진짜 바삭해 보인다. 이 반찬은 딱 단촐하게 장아찌 김치 콩나물 닭고기. 맛있어? 어디 맛있게 생겼는데. 어 쫀득쫀득하네. 분량이 되게 차지다. 콕콕콕.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바로 꺼놓으니까 뜨거워가지고. 바삭바삭하고. 야, 맛있다. 야. 그게 옹심이고. 요게 쑥칼국수라는 거네. 요게 쑥칼국수, 쑥으로 만든 거. 요거는 감자옹신. 아, 그때 국물이 맞아. 때깔도 쑥이 들어가가지고 녹색을 하죠. 많이 보인다. 이게 죽을 만들어 줘. 아, 죽을 넣은 거야. 좀 싱겁다. 나는 좀 소금으로 감에 맞춰야 되겠어.
맛있습니까? 아우, 쫄깃 쫄깃다. 국물도 다 먹어야 돼, 이게. 그렇게 다루는 것도 많이 들어가서. 여름에는 이거 오면 시원하게 해줬던 것 같은데, 얼음 넣어가지고 여름에는. 아, 이걸 시원하게 해줘. 어, 여름에. 육수. 어쩌지. 여기 썰었는데. 이 쑥이 달량 쑥이래. 이 주변에서 나는 쑥을 든 거래. 오랜만에 잘 왔네. 잘 왔어. 맛있다. 옥심이 많이 들었죠? 어. 숙하라고 옹실이 다 먹고 국물 쫙 일으키고 나면은 배부르다니까. 근데 이게 또 소화가 잘 돼. 소화 잘 되는 식품이니까. 아하. 아, 요게 저거네. 황태 조가리. 아따야. 황태 조가리가 아, 응? 이거는 뭐 안 마시고 갈 수가 없다. 들깨가 이렇게 밑에 쫙 가는데 안 마시고 가면 먹으러 나갔지. 응. 마시고 가야 되겠어. 1년 전에 왔을 때 여기 막 파고 그러더니만은 다 만들어놨네. 야, 여기는 저거대 보면 저것도 생기겠다. 올챙이 알. 생길 것 같아. 올챙이 알 생기고. 잘해놨다, 잘해놨어. 바로 붙여가지고, 쓰는 이거 카페를 냈어. 영수 좀 갖고 오면 여기 할인해준다고. 잘 있죠? 응? 잘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면 딱 있지 뭐. 바로. 야. 아, 요요. 버스 한 대가 완전히. 안녕하세요. 저기 단체로도 온다니까? 버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한 대 오면은 뭐. 아이고. 단체 버스 한 대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네. 바빠지겠네.